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죠? 예, 신형차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시험차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번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한번 떼볼게요. 클러치는 안 떼고. 밀리나 안 밀리나 보세요. 2초 동안. 안 밀리나. 하나, 둘, 셋. 밀리죠. 늦게 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동을 많이 꺼먹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아니요. 아, 그럼 직장인. 직장인이요? 운전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골에서 막 한 번. 무면허로? 이제 면허 따야지, 그죠? 예. 시골에서는 뭐 일종을 몰아봤어요? 아니면 그냥 오토를 몰아본 거예요? 오토 몰아봤어요. 그럼 뭐 달리는 건 잘하겠다. 클러치만 이해하면 되겠네. 자,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자, 도로주행 코스는요, A, B, C, D, 네 개 코스 중에서 한 개 코스를 랜덤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를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아셨지? 예, 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5.2km에서 5.3km 정도 돼요. 5.2에서 5.3km.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에 합격.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도로 나갈 때 채점기를 가져올 거예요. 채점기 가져오면 그 채점기가 30%는 자동 채점, 센서가 물려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채점되고 나머지 70%는 감독관이 눌러서 감점 주는 수동 감점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1단으로 출발했잖아요. 도로주행에서는 2단으로 출발할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정 2단 자신 없으면 1단 해도 되는데, 1단이 단점이 뭐냐면 말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엑셀을 터치를 하면 우리가 기어 변속하는 타이밍 있잖아요. 보통 10km 넘어가면 바로 2단을 넣어야 되는데 1단 자체는 너무 불편한 거야. 10km 넘어 바로 2단 넣고 막 정신없이 또 3단 넣어야 되는데 그냥 2단으로 출발하면 2단은 13km까지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출발해요. 단점은 시동이 잘 꺼진다는 거고 연습을 충분히 하면 뭐 꺼질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출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클러치로 출발하는 방법. 우리 이렇게 2단 넣고 브레이크 떼잖아요, 그죠? 떼면 이제 클러치로 출발하잖아요, 그죠? 출발 때 이렇게 움직여서 출발하는 게 클러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출발. 엑셀 출발은 뭐냐면 내가 엑셀을 오토처럼 밟으면서 클러치를 드는 거예요. 자,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클러치를 안 들면 차가 안 가요. 그죠? 예, 엑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를 실제로 움직여 주는 거는 클러치예요. 동력을 연결하고 붙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서 보면 RPM 한 2000 정도 되죠? 이렇게 1500에서 2000 정도 밟으면서 클러치를 잘 들어주면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엑셀 출발이에요. 예. 그러면 엑셀 출발하고 클러치로 보는 뭐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다 클러치로 하셔도 되고. 근데 엑셀 출발은 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가 막히거나 예를 들어서 앞에 지금 커브길이죠. 여기서는 엑셀 출발하면 위험해요. 그죠? 이런 데는 그렇죠. 빨라가서 이럴 때는 그냥 클러치 출발이 안전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클러치 출발. 그래서 뭐 다 클러치 출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엑셀 출발은 다 하면 위험해요. 네. 우회전이나 뭐 앞에 차가 막히거나 구분길이나 속도를 줄여서 꺾어야 될 때는 다 그냥 클러치 출발이 좋겠죠. 그죠? 네. 뻥 틀렸을 때, 신호 걸렸을 때 그때만 엑셀 출발. 뭐 사람들 보면 오토 보시는 분들 보면 신호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뀌자마자 팍 밟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때만 이제 엑셀 출발하는 거고 나머지 클러치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걸 연습해 볼 거고. 클러치의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이론적으로? 클러치요? 네, 기능.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잖아요, 그죠? 네.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예요. 네. 나머지 기능. 나머지. 기어 변속. 그렇죠, 기어 변속. 또 브레이크랑 같은 거. 브레이크랑 달라요. 자, 클러치의 기능 다섯 가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시동 걸기. 클러치 안 밟으면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시동을 걸어주는 장치. 네. 그죠? 이제 여기서 내가 클러치를 밟고 클러치를 밟은 뗀 거 이렇게. 네. 이게 이 엔진 측하고 플라이 헬 측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래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네. 여기 요거 부하 측은 안 걸려 있지만 요것도 클러치 힐 자체도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떨어뜨려서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 밟고 기어를 넣죠. 네. 기어 넣으면 여기가 부하측이 붙은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 좀 떨어져 있어요. 바퀴처가 붙어 있어요. 이건 무겁잖아요, 차가. 요걸 그냥 탁 붙이면 엔진 자체가 이 차를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엔진은 뭐 이게 실린더가 움직이는 거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다 차 무게 1톤을 탁 붙이는데 확 들면 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예,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시동 꺼지는 거니까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2단 넣고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만 쓸 거예요, 그죠? 브레이크만 써버리면 시동이 꺼지겠죠, 당연히. 동력이 부하가 무거운데 브레이크를 써버려서 제 이 동력을 끊어버리니까 이때 클러치로 끊어주지 않으면은 시동이 꺼지겠죠. 이런 식으로 덜덜 꺼내죠. 그래서 꺼지는 걸 방지하려면 클러치를 밟아주면 안 꺼진다는 거죠. 동력 끊어줘 버리면. 그래서 꺼지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 그다음 기어 변속 장치. 그렇죠? 그래서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미세한 속도 조절이 돼요. 자, 보시면 자 브레이크는 우선 떼볼게요. 자, 클러치 요만큼만 들 거예요. 다시 밟았어요, 클러치를. 밟으니까 속도 줄죠. 주는 이유는 예,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그죠? 네. 다시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이렇게 미세한 속도 조절. 이렇게 해주면은 우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겠죠. 예, 유턴은 10km 이하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미세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클러치가. 예, 그게 원래 이제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는, 주기 때문에. 네. 자, 요걸 알고 있으면, 예,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이나 유턴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멈출 때는 항상 저 앞에서 멈추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클러치를 밟아서, 그죠? 네. 예, 동력을 끊은 다음에 브레이크로 예, 멈추는 거죠. 네. 근데 도로주행에서는 30km 이상에서는 네. 클러치 먼저 밟으면 안 돼요. 30km 이상에서는 브레이크를 쓰는 겁니다. 네. 우리 장내 기능은 그냥 10km로 달렸기 때문에 클러치를 먼저 밟았어요. 네. 하지만 도로주행에서는 30km 이상에서 클러치를 밟아버리면 오토로 따지면 50km 달리다가 기어를 뒤에서 애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 미상으로 감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셀 밟은 발을 떼기만 하더라도 엔진 브레이크 들어가잖아요, 간접적으로. 엔진 브레이크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에서는 브레이크로, 그 이하에서는 마음껏 클러치 밟아도 돼요. 자, 이제 경사로 설명합니다. 자, 경사로 우리 장내 기능 때 해봤죠, 그죠? 장내 기능 때 여기서 경사로 걸리면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떼면은 올라갔죠. 근데 이 차는 바로 안 올라가요. 신형차거든요. 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왔죠? 예, 신형차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시험차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번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한번 떼볼게요. 클러치는 안 떼고. 밀리나 안 밀리나 보세요. 2초 동안. 안 밀리죠. 하나, 둘, 셋. 밀리죠. 늦게 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동을 많이 꺼먹어. 왜? 나는 반클러치를 했는데 브레이크를 들었는데 안 가, 차가. 왜 안 가지 하고 클러치 다 들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뗐어요. 반클러치를 했어요, 이렇게. 자, 브레이크를 떼면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우리 장내 기능 차는, 그죠? 얘는 안 올라가거든. 안 올라가고, 왜 안 가지? 하고 들어버린다고. 이제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반클러치 했어요. 브레이크 떼면 바로 안 올라간다 했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제 조금씩 갈라는데 좀 밀리죠? 밀리는 이유는 클러치가 반클러치 덜 된 거죠. 약간만 더 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경사로 밀리면 장치 작동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를 출발시키는 건 엑셀이 아니고 뭐죠? 클러치죠? 자, 클러치 원리만 이해하면 잘 쉬워요. 자, 보세요, 한번. 자, 한번 보세요. 뒤로 밀릴 겁니다. 그죠? 클러치 살짝 들었어요. 올라가죠? 다시 클러치 밟았어요. 자, 살짝 올라가죠? 이게 클러치예요. 네, 엑셀은 소용이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밀리는데 엑셀 밟아봐야 소용없어, 이거는. 그죠? 예.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줘야지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그죠? 밟으면 뒤로 밀리고, 살짝 올리면, 이거. 요때 들으면 안 돼요, 아직. 바늘이 아직 10 안 됐죠? 10이 다 됐을 때 들으세요. 그러면 안 꺼져. 10이. 예, 아직 10이 안 됐죠? 계속 올라가죠? 이때 들으면 꺼져요. 자, 이제 들어도 돼. 알겠죠? 이러면 안 꺼지겠죠? 네. 예. 여기 내리면 클러치 밟고 내려가죠, 그죠? 브레이크 역할을 못 해.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동력 끊고 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우회전 설명합니다. 자, 앞에 신호등 보세요. 우리 도로 나가면 이렇게 신호등이 돼 있는 데가 많죠, 그죠? 교차로죠, 그죠? 말 그대로 등 신호등이 네 군데 있습니다. 자, 적색등이에요. 적색등이 들어오면 자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은 우리 비보호 할 줄 알죠? 비보호죠, 그죠?
신호에 상관없이 갈 수 있죠. 하지만 우회전도 신호가 있어요. 초록불일 때 그냥 우회전하면 돼. 네. 근데 적색일 때는 정지선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라는 뜻이에요. 일시 정지. 적색이면 우측 깜빡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주고 이때 중립 까지 늘 필요는 없고 왼쪽을 봅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초록불이면 가면 안 돼요. 그럼 중립 놓고 기다리고 초록불이고 빨간불이면 진행 가능. 예, 그때부터는 빨간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두 개 있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1번 횡단보도, 2번 횡단보도. 근데 2번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초록불이 들어오려면 앞에 직진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직진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너잖아요. 그때는 2번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 위반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1번 횡단보도는 신호 위반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초록불일 때는 신호니까 가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네. 네. 앞에는 신호 위반 적용.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으면 지키라는 거고, 여기는 신호 위반 적용을 안 하니까 초록불이 들어와도 가도 된다. 네. 단, 보행자 보호 위반이 적용되니까 사람 있으면 가면 안 된다. 네.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때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아까 우리 동력 끊었다, 동력 풀었다 기억나죠? 네. 자, 클러치 출발이겠죠? 동력 연결, 동력 끊어.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동력 끊었어요. 왼쪽 보고 차오나 보고, 안 오죠? 그리고 다시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다시 동력 연결, 동력 끊어. 핸들을 완전히 풀었을 때 동력을 제대로 연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핸들이 안 풀렸는데 동력을 다 연결해 버리면 빨라, 2단은. 네. 이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네. 이해됐죠? 예. 자, 이제 기어 변속 설명합니다. 수영할 줄 알아요? 수영이요? 예. 물장구 알죠? 물장구. 네. 요거? 네. 그죠? 물장구. 기어 변속할 때는, 자, 내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 기어 변속하는 거죠? 클러치를 밟는 순간. 그럼 엑셀은 떼야 돼, 이렇게. 떼야 됩니다. 떼고 기어 변속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어 변속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속도가 20 이상 올라가면, 20 이상 올라가면 3단. 오케이? 그 다음에 40 이상 올라가면 4단 넣으시면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왼쪽에 이게 뭐죠? RPM? 엔진? 엔진? 회전계.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꺼면 바늘 내려가죠, 그죠? 엔진 회전계. 이걸 시동 걸면 바늘이 올라가잖아요. 엔진 회전계죠, 그죠?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PM 한 800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반클러치 한번 잘 보세요. 바늘 잘 보세요. 내가 3단 넣고 반클러치 써볼게요. 그러면 바늘이 내려가는 거 보일 거예요. 내려가죠, 이렇게. 저렇게 700까지 내려가면, 700 이하로 내려가면 시동이 안 꺼져도 감점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가속불가예요. 가속불가. 그 자동으로 감점 드는 거예요. 그래서 RPM이 2000일 때 기어변속. 2000. 그러니까 아까 20 이상 있죠. 네. 20 이상 25km 됐을 때가 RPM 2000이에요. 네. 그 다음에 40 이상 있죠. 40 이상이 RPM 1800에서 2000 사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든가 이거 보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기어변속을 할 때 계기판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는 게. 그렇죠. 왜냐면 커브길도 가야 되고, 그죠? 신호등도 봐야 되고, 그죠? 가끔 계기판 보고 기어 변속하는 사람들이 신호 위반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소리로. RPM 2000 소리 아까 기억나요? 네. 아, 보세요. RPM 2000. 이게 RPM 2000 소리예요. 네. 그죠? 이 소리에 기어 변속하는 거예요. 네. 볼 필요 없잖아. 자, 내가 엑셀 밟습니다. 소리 조용하죠? 밟아볼게요, 엑셀. 시끄럽죠? 3단. 4단. 소리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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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그냥 좀 시끄러우면 넣으면 돼, 무지건. 시끄러운 문제, 아, 시끄러워. 아이, 그럼 넣으면 돼. 안 시끄러우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RPM 밑으로 떨어지니까. 네. 예. 자, 그리고 기어를 우리가 4단으로 달리다가, 우리가 2단, 3단, 4단은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단으로 갈 때는 4단에서 바로 2단 가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단.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기어를 4단에서 2단으로 바꿔야 될까요?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그죠? 예, 네. 네, 안 줄여야 되는데 4단에서 2단 안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안 바꾸면 앞으로 계속. 계속 가요? 볼까,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우회전을 합니다. 자, 4단이에요, 그죠?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랬죠? 자, 줄이고 우회전 합니다. 어떻게 되죠? 멈춘. 시동이 꺼지죠? 네. 멈춘, 시동이 꺼지죠? 왜? 힘이 딸리니까. 네.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우리가 속도를 거의 한 15km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토매틱 몰아봤다 그랬죠?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우회전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동으로 오토매틱은 기어가 내려가 있겠죠?
우리는 안 내려가 있어. 네. 수동이야. 아직 고단기어야, 4단. 네. 오토는 저절로 2단 내려가 있는데, 얘는 안 내려가 있어요. 네. 시동이 꺼지는 거야. 네. 안 꺼지면 다 수동 몰지. 네. 오토 안 몰아. 네. 그죠? 저 네. 오토가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기어 바꿔야 되는구나. 네. 이해되셨나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시험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4단이에요. 4단 넣고 2단을 바꾸고 클러치를 뗄 때가 중요하잖아요. 자, 속도가 지금 20이 넘어요. 2단을 넣었어. 클러치를 뗄게요. 그럼 차가 더 엉거리죠. 이거 왜 그러냐면, 자, 방금 20이 넘으면 몇 단 기어의 속도죠? 3단 기어의 속도죠? 20 이상 올리면 3단 내라 그랬잖아. 그럼 20 이상이면 3단 기어에 맞는 기어죠. 근데 내가 지금 방금 2단을 넣었어요. 그럼 기어랑 속도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변속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더 눌러줘서 한 20이라 떨어져서 클러치 들든가 아니면 클러치를 좀 더 천천히 들든가. 그래서 기어랑 속도랑 딱 맞으면 클러치 팍팍 들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어 변속 위로 할 때는 바로 들어도 되는 거야. 왜? 3단까지 올리고 2단 기어로 3단 속도까지 올리고 그죠? 기어를 3단 넣었잖아. 그러니까 클러치를 바로 떼도 돼요? 안 떼도 돼요? 바로 타도 되죠. 왜냐하면 2단 속도가 2단 기어가 아니잖아. 3단 속도에 맞춰서 지금 3단 기어에 맞는 속도에 올려가 3단을 넣었으니까 떼도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클러치를 내가 천천히 떼야 될 때는 언제냐면 출발할 때. 왜냐면 아직 2단 속도가 안 됐잖아. 네. 2단 속도가 되고 클러치를 들어야 되는 다 들어야 되는데 2단 속도가 안 됐는데 클러치 다 들어버리 꺼져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천천히 떼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를 내가 시프트 다운 할 때 속도를 내가 안 줄이고 클러치 밟고 기어를 저단 바꿨어. 네. 그럼 안 맞잖아. 그럼 브레이크 살짝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클러치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클러치를 천천히 드는 타이밍은 출발할 때. 왜? 2단 속도에 맞는 속도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어를 저단으로 바꿨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클러치를 팍팍 떼도 되죠? 네. 팍팍 떼도 됩니다. 그리고 클러치 밟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밟아도 돼요. 천천히 밟는 게 아니라 그냥 꽉 밟는 거예요. 한 번에 꽉! 한 번에 꽉! 알겠죠? 자, 이제 본인이 이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 올리고 3단, 그죠? 속도 올리고 4단. 이제 줄여야 되겠죠?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20이라 내려갔죠? 이제 클러치 들어도 되죠? 이렇게 들어도 돼요. 네, 이렇게 브레이크 살짝 써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안 썼을 때는 클러치 천천히 들이고. 그리고 기어 변속 웬만하면 30 이하에서 하시면 부드럽게 돼요. 30 이상에서 기어 변속을 하지 말고 저단으로 내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는 본인이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버스가 다른 버스 없지? 자, 이쪽으로 오세요. 뒤로 들어오세요. 네. 자, 클러치 한번 밟아보세요. 멀죠? 의자 앞으로 당기세요.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로 섞어서 예, 올려서 핸들 잡고 예, 그렇죠. 한번 밟아보세요. 그것도 멀면 더 당겨요. 가기가 짧아서 쭉 당겨 밟아보세요. 끝까지 예, 그렇죠. 떼는 연습 해보세요. 그렇죠. 떼다 말면 앞꿈치를 들지 말고 네. 예, 뒤꿈치로 밟아보세요. 꽉 밟아보세요. 뒤꿈치 힘을 빼보세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시 밟아보세요. 들 필요는 없어요. 뒤꿈치 힘만 빼요. 그렇지, 그렇게 드시면 돼요. 알겠죠? 앞꿈치로 한번 말려 올라가. 자, 문 닫을게. 안전벨트 매세요. 딱딱 소리 나게. 자, 브레이크 발 얹고 발은 편안하게 얹으면 돼요. 브레이크 한번 발때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브레이크죠, 그죠?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때. 엑셀 밟아, 엑셀 때.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때. 엑셀 밟아, 엑셀 때. 브레이크 꽉 밟고 있으면 다리 아파요. 힘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한번 엑셀 한번 밟아볼게요. 클러치는 발 떼셔도 돼. 클러치는 발 떼셔도 돼요.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RPM 보고 2000에 맞추세요. RPM 2000 유지. 밟았을 때 하지 말고 유지. 계속 유지. 그렇죠. 약간만 더 힘 빼보세요. 다시 살짝 밟아보세요. 스타. 그 유지. 계속 유지해봐요. 힘 조절해봐요. 그렇죠. 됐어요. 그 유지. 네, 됐어요. 유지. 네. 이제 앞을 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됐어요? 그게 RPM 2000입니다. 앞에 보세요. 계속.
본인 감각을 믿으세요. 눈에 의지하지 말고 감각을 믿으세요. 이 소리에 기어 변속을 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소리를 밟고 2단으로 가면은 속도가 25km예요. 만약에 3단을 넣어서 이 정도 소리를 듣고 가면은 45km예요. 자, 4단을 넣고 이 소리가 들리면서 가면은 예, 55km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예, 소리로만 감을 잡으세요. 예. 자, 이제는 R3000까지 올려보세요. 더 봐, 차 안 망가지니까 올려, 괜찮아요.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자, 계속 유지. 앞에 보세요. 엄청 시끄럽죠? 아까는 틀리죠? 여러분 이제 감점되는 거야, 실격되고. 자, 엑스림을 약간 빼요, 이제. 자, 다시 2000 만드세요. 틀리죠? 아까는 웅! 하고, 여기는 웅! 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주차 브레이크 이제 내리시고. 클러치랑 상관없어요. 그냥 주차 브레이크 내리면 돼. 브레이크는 밟고. 네. 그냥 편하게 들면서 버튼. 들면서, 그렇죠. 그리고 내리고. 계기판 보면 빨간불 꺼졌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을 때는, 자, 보세요. 요거죠? 요거 잡아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아니,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2단. 클러치 떼지 마세요. 클러치 꽉 밟아야 돼. 클러치 꽉 밟아요. 2단.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왼쪽으로 힘을 빼면서 이렇게 밀면서 빼고 한번 멈췄다가 밀면 3단. 다시 4단. 본인 감각을 믿으세요. 자꾸 볼라 눈에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자, 옆으로 꺾습니다. 2단. 한번 뺐다 힘 빼고 밀면 3단. 4단. 다시 뺐다가 밀면서 당기면 2단. 이해됐나요? 자꾸 눈으로 의지하려 그러면 안 돼. 시험 한 번에 합격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본인 감각을 믿으세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핸들, 왼손은 핸들 잡고. 왼손은 핸들 잡고. 2단 넣으세요. 이제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요. 네, 엑셀로 가도 괜찮아요. 이제 클러치 잘 드세요. 출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완전히. 그렇죠. 오케이. 쭉 엑셀 밟고. 엑셀 밟아요? 아니, 안 밟아도 돼요. 클러치 밟지 마세요. 클러치 밟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쭉 가요. 그대로 가세요. 쭉 직진. 자, 왼쪽으로. 자, 클러치 밟으면 느려져요. 클러치 한번 밟아보세요. 클러치 밟아보세요, 꽉. 클러치 꽉 밟아보세요. 클러치 꽉 밟아보세요. 꽉 밟아야지. 그래, 동력이 끊어지지. 그래, 꽉 밟으라니까. 떼지 말고 밟으라니까. 클러치 꽉 밟아요. 클러치 꽉 밟아야 동력이 끊으니까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빠르잖아, 도는데. 그죠? 클러치 꽉 밟고 하면 달려왔던 속도가 있잖아. 자, 브레이크 떼시고. 핸들 잡으세요. 핸들 놓지 말고. 클러치 잘 드세요. 다 들어요, 이제 클러치. 자, 왼쪽으로 갈게요. 풀고. 자, 클러치만 꽉 밟아보세요. 클러치 꽉 밟아, 그냥. 꽉 밟고 계속 떼지 말고. 자, 이러면 속도 줄잖아, 그죠? 네. 그죠? 네. 예.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자, 브레이크 누르고 정지. 중립. 자, 아까 S 코스 도는데 빠르잖아. 빠르니까 못 맞추겠잖아요, 그죠? 그럴 네. 때는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축구 드리블 있죠, 드리블. 네. 축구 수사가 공을 드리블 하는데, 공을 세게 차서 드리블을 길게 해버리면, 네. 공을 뺏기겠죠? 근데 축구에서 공을 안 뺏기려면 드리블 짧게 하죠.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좀 속도 줄이는 거예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다시 클러치 밟아봐요. 이렇게 드리블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속도 조절이 되잖아. 다시 살짝 떼고 다시 밟고. 다시 살짝 떼고 다시 밟고 다시 살짝 떼고 다시 밟고. 알겠어요? 네. 예,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코스 도는데 어려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됐죠? 자, 정지. 예, 중립. 왼발 들고. 왼발 필요 없어요. 기어를 뺐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클러치는.
자, 이번에는 저쪽에 언덕에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연습 좀 시킬 거예요. 네. 시동, 나가서 시동 꺼먹으면 본인이 자꾸 힘들어 하니까.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왼쪽. 돌리고. 자, 앞차가 느리면 클러치를 밟아줘요, 미리 지금. 클러치를 밟는 거예요, 미리. 클러치 밟고 있어요. 계속 가죠, 그죠? 이제 클러치 잘 들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됐죠? 동결 붙이고 끊는 거예요. 자, 경사로로 한번 가봅시다. 언덕. 언덕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클러치 밟고, 스탑.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브레이크를 뗄 건데, 뒤로 밀린다고 불안해서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내가 밟아줄게. 네. 네, 본인은 아까 내가 하는 거 봤죠? 클러치 네. 뗐다 밟았다니까 밀렸다 올라갔다는 거 봤죠? 네. 근데 본인이 밀렸다 하면서 클러치 들 때 확 들면 돼요? 안 돼요? 10km가 안 됐는데 들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밀렸다 클러치 잘 들고 올라가려는데 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것만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클러치 감을 익히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떼세요. 자, 클러치 약간만 들으세요. 그 정도만 들고 있어요. 살짝 들어보세요, 클러치. 더 들어야지. 밀리잖아. 예. 다시 클러치 살짝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올라가죠? 다시 클러치 밟아보세요. 꽉. 자, 밀릴 거예요. 다시 살짝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좀 더, 좀 더,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아보세요. 그렇지. 다시 클러치 살짝 떼보세요. 예, 그렇죠. 다시 클러치 밟아보세요. 다시 클러치 살짝 떼보세요. 그렇지. 가지고 놓으세요. 다시 클러치를. 밟아보세요. 뒤로 밀리게. 예. 다시 클러치 살짝 들어보세요. 다 들면 안 돼? 예, 그렇죠. 예.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살짝 들고. 이해됐나요? 네. 좀 더 들어보세요. 이제 올라가게. 다 들면 안 되고. 네. 이제 다, 좀 더 들어보세요.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위로. 자,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다 드세요. 됐나요? 네. 이제 클러치는 이제 이해됐죠? 네.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클러치 다 떼고 갑니다. 자, 왼쪽으로. 이번에는 이제 우회전을 해볼 거예요. 왼쪽으로. 우회전을 해볼 거예요. 저기서 또 좌회전. 그리고, 자, 왼쪽으로 돌리고, 돌리세요. 자, 풀고. 자, 우측 깜빡이 켜보세요. 우측 깜빡이. 자, 적신호로 생각하시고, 클러치 밟고 미리. 자, 브레이크 앞에 정지합니다. 자, 스탑. 자, 왼쪽 신호등 보고, 빨간불이네. 브레이크 떼고 출발. 클러치 확 들지 말고. 다시 클러치 밟고, 밟으면서 돌려. 클러치 밟고 돌려. 왼쪽 한번 보고, 돌리고. 그러시오. 잘했어요. 그렇게. 아직 클러치 다 떼면 안 돼요. 풀고, 이제 클러치 잘 들어요. 확 들면 안 돼. 넘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잘 떼라 그런 거예요. 왼쪽으로 갑시다. 예,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자, 그래서 유턴할 때도 요거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내가 클러치를 밟았다 끊어주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어 변속. 똑같이 언덕으로 가네. 아니, 아니, 기어 변속, 왼쪽으로. 왼쪽으로. 직선 코스 가야 기어 변속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른발은 엑셀로 가 있고요. 자, 붕 속도 올려보세요. 속도 올려보세요, 속도. 자,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밟고 3단. 그래서 클러치 떼고. 자,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으세요. 자, 클러치 밟고. 속도 줄여요. 더 줄여. 더 줄여. 이렇게 더 줄이는 거, 이렇게. 2단 넣으세요. 2단 넣으세요. 예. 네. 그렇죠. 클러치 잘 들고. 네. 알겠죠? 이렇게. 제가 방금 브레이크 눌러줬어요. 그죠? 그렇게 브레이크 속도를 더 줄여서 클러치 드는 거예요. 네. 자, 엑셀 부 3단. 그렇죠. 클러치 떼고. 자, 브레이크 살짝 누르면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속도 조절. 자, 정지할게요. 예, 버스 보내고 갈게요. 기어 중립.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출발. 그렇죠.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언덕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엑셀 출발도 좀 해볼게요.
왼쪽 클러치 밟고 미리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자, 풀고 정지할게요. 스탑. 클러치 꽉 밟아야지. 자, 중립. 자, 밟을 때는 꽉 밟으세요. 예, 대충 밟으면 동력이 붙어 있잖아. 이게 동력이 붙어 있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완전히 차단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꺼져버려요. RPM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자, 2단 넣고 이번에 엑셀 출발 해볼 거예요. 자, 2단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보세요. 오른발 엑셀을 살짝 눌러요. 바로 눌러도 돼요. 그리고 클러치 들어 이제. 클러치 들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한 게 엑셀 출발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넣고. 자, 왼발 들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내려갔다 올랐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출발. 2단 넣고. 천천히 해요. 배운 대로. 브레이크를 떼야지. 브레이크를 떼야지. 브레이크. 어, 그래서 수도 꺼먹는 거야. 긴장하면. 예. 브레이크. 자, 2단 넣으면 어차피 우리가 경사로 밀린 방지장치가 있다 그랬죠. 네. 그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잖아. 네. 그 바로 떼세요. 네. 예. 약간 밀리는 건 너무 당할 것 같고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경사로 밀린 방지가 있으니까 클러치 밟고 정지. 저 차오니까 정지. 정지. 다시 출발. 브레이크 떼고. 자, 왼쪽 돌리고. 항상 차를 출발시킬 때는 네. 브레이크 바로 떼버려요. 우리 자전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적수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클러치 밟고. 한번 정지합니다. 스탑. 자, 왼쪽 신호등 보고. 빨간불 출발. 자, 클러치 다시 밟아요. 클러치 밟으면서 돌리면서 왼쪽 한번 보고. 다시 오른쪽 보고 돌리고. 클러치 약간만 들었다 다시 밟아요. 다시 밟아, 클러치. 그렇죠. 그럼 동력 끄면 편하잖아, 그죠? 이제 클러치 다 들고. 이해됐죠? 네. 자, 왼쪽. 이제는 기어 변속 두 번. 네. 집은 오산이에요? 네, 오산. 그럼 길은 대충 알겠다, 그죠? 길이요? 네. 길은 다니는 길만 알아요. 금방? 우산에서 진이 가는. 아, 그렇죠. 왼쪽. 돌리고. 그러면은, 그 C 코스하고 D 코스는 알겠다. CD 코스는 그쪽이거든. 그 진이 쪽으로. 엑셀 붕. 3단. 떼고. 그렇지.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고. 속도 줄이세요. 브레이크로. 자, 떼고 브레이크 떼고 2단. 클러치 떼지 말고. 다시 클러치 들고. 왼쪽. 돌리고. 그렇죠. 기어 변속 할 거니까 클러치 뗄 필요 없어요. 그냥 클러치 밟은 상태에서만 브레이크만 살짝 쓰는 거야. 자, 풀고 엑셀 붕. 3단. 그렇죠. 오케이. 자,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속도 약간 줄이면서 브레이크 떼고 2단. 클러치 잘 들고. 그렇죠. 알겠죠? 네, 잘했습니다. 다시 이제 경사로 한번 가고. 자, 그렇지. 돌리고, 클러치 밟고, 한번 멈출게. 풀면서 정지. 스탑. 중립. 예. 클러치 꽉 밟아야 돼, 항상. 네. 밟을 때는 꽉. 네. 살짝 밟는 게 아니라. 네. 자, 2단 넣고 엑셀 출발 한번 봅니다. 엑셀 살짝 밟으면서. 클러치 잘 들고. 클러치 들고. 그렇죠. 너무 확 떼지 말고 부드럽게. 네. 예. 언덕 올라가듯이 떼세요. 예. 자, 클러치 밟고 스탑. 아, 중립. 자, 앞에 초록불 들어왔어요. 2단 넣고 출발. 아까처럼. 너무 많이 들었어, 그죠? 너무 정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예. 클러치 밟고 기어 중립 넣고 시동 걸어요. 자,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10km 안 됐는데 클러치 다 들면 꺼진 됐어요, 안 꺼진 됐어요? 꺼진 됐죠. 발이 들리더라고 보니까. 들리면 안 돼요. 본인이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 아는데 그런다고 빨리 안 가잖아요. 자,
자, 클러치 밟고 2단. 다시 해봐요. 자신감 있게. 브레이크는 바로 때. 클러치 조금씩.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예, 잘했어요. 조금만 더 들어. 조금만 더 들어. 클러치 좀 더 들어. 그렇지. 그렇게. 알겠죠? 이때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싶으면은, 예, 엑셀을 살짝 터치해주면 돼. 엑셀. 세게 말고. 네. 그냥 RPM 1000 정도만. 2000은 네.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이해됐었죠? 예. 그러니까 경사로 밀림망치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경사로 밀림망치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 상태에서 내가 클러치 약간 들면서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엑셀 출발하듯이 자 왼쪽 돌리고 풀고 이런 것도 속도 넘어갈 것 같으면 클러치 밟아서 동기 끊어서 돌리면 편해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밟고 한번 정지 자 왼쪽 보고 초록 빨간불 출발해도 되겠죠. 자 기다려 저차 보고 가고 갑시다. 오케이 출발 브레이크 떼고 필요 없고 클러치 다시 클러치 밟고 왼쪽 보면서 자 돌리고 그렇죠. 풀고 자 핸들이 관계 있는데 뜨니까 확 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핸들이 관계 있을 때는 클러치를 다 떼지 말라. 아셨죠? 자, 언덕 한 부분만 더 갑시다. 기어 변속은 내 되니까 언덕 연습 좀 합시다. 저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렸구나. 가도 되겠다. 버스도 지금 멈췄네요. 경사로 올라가서. 이번에 한번 엑셀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경사에서. 아, 경사에서. 내가 살짝 밟으면, 요 정도면 살짝 밟으면 이 정도. 알겠죠? 예. 돌리고. 클러치 밟고, 스탑. 중립 넣고, 왼발 들고. 자, 왼발 들어야 항상 자꾸 습관이 돼야 돼. 자, 초록불 들어왔어요.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는 떼고, 클러치 살짝 들면서 엑셀 살짝 눌러줘봐요. 클러치도 살짝 들면서. 클러치, 클러치. 계속 밟아, 엑셀. 괜찮아. 놀라지 말고. 클러치가, 자, 그만 밟고 이제. 잘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엑셀 밟지 말고 이제. 클러치 밟으면 안 돼. 떼야지. 빨라져, 속도. 동력 끊지 마. 내리막이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갈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아쉬운 게 뭐가 아쉽냐면, 많이 뒤로 밀렸죠? 네. 뒤에 차 있으면 사고 나겠죠? 네. 왜 많이 밀렸다 생각해, 본인 생각에? 클러치를. 네, 클러치를 넣으면 안 돼서. 조금만 더 떼고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그럼 좀 더 좋을 거예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한번 갑시다. 본인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네. 모르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알고는 있네, 정확하게. 이번에는 클러치 약간만 더 떼가지고, 엑셀 밟고, 붕! 엑셀 밟고 항상 속도 올리고 3단 그렇죠. 오케이.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클러치 밟고 속도 줄이면서 2단 브레이크 떼고 이제 필요 없고 네, 그렇지. 어우 부드러워요. 이렇게 클러치 가도 되겠다. 차 안 오네요. 자 언더우로 클러치 밟고 예, 멈출걸. 자, 경사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는 실제로 다, 오르막 올라갈 때 다 엑셀 출발하거든. 네. 클러치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 클러치 밟고, 싹, 중립, 왼발 들고, 그렇지. 자, 초록불 들어왔어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들면서, 자, 엑셀도 밟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오, 잘했어요. 그렇게. 이해됐죠? 아주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본인 혼자, 저는 이제 아무 말 안 할게요. 감 잡았죠? 다시 한 번 삥 돌아서, 한 번 언덕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엑셀 살짝 밟아도 돼요?
붕. 예, 클러치 밟고 엑셀 밟으면 안 된다 했죠. 예. 붕. 3단. 됐어요.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누르면서 2단. 예. 그렇지, 그렇지. 방금 이제 클러치 밟고 엑셀 네. 밟으니까 RPM 확 올라가죠? 네. 그럼 감전된단 말이야. 그게 세 번 하면 실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엑셀을 밟을 때는 내가 클러치를 밟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자, 언덕 한 번만 더 갑시다. 이제 혼자 해보는 건데 아무 말 안 할게요. 자, 언덕에서 빨간불이라 생각하고. 자,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자,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방금 오르막이 네. 지금 12도에요. 12도, 12%. 네. 도로 나가면 이렇게 높은 데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안 꺼먹었는데 도로 나가서 꺼먹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도로 나가면서 꺼트리는 이유가 내가 가만히 보면 왜 꺼트리는지 보면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여기서 해서. 네. 왜 꺼트리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도로 나가면 되게 긴장을 되게 많이 해. 예, 무슨 얘기겠어요. 꺼트려도 괜찮으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자,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려요. 왼쪽. 예, 왼쪽으로 좌회전, 우회전. 다시 오른쪽. 우회전. 예, 우회전. 예. 자, 앞에 가서 세울게요. 예. 옆에. 그대로 쭉 가세요. 돌아갈 거니까 이제 여기 잠깐 세우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갈게요. 좀 더. 좀 더 앞으로 갈게요. 저 여기 차들 다 서 있죠? 네. 네, 클러치 밟고 네, 이렇게 클러치 밟아요. 네, 스탑. 네, 이렇게 중립. 네. 주차벨크 올리고. 자, 도로 나가게 되면은 극도로 긴장을 많이 해요. 꺼먹어서 혹시 뒤에서 빵하진 않을까, 또 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럼 무시하세요. 네. 옆에 강사가 있으니까. 네. 싸워도 강사가 싸우지 교수님도 싸우라 안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이 하면 돼요. 알겠죠? 너무 잘해줬고요. 이제 좀 10분 쉬었다가 도로 나갈 거예요. 같이 오토베 특기라고. 네, 좀 쉬었다 오세요.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요.